아이주아의 티끌 모아 티끌. 아이주아의 티끌 모아 티끌. 목소리 괜찮은데요, 아이주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일단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조아고요. 닉네임처럼 굉장히 밝아요. 밝은 사람이고요. 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밝은 사람 맞아요, 우리 싸뮤 가족들.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제가 요거는 좀 보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네. 우리 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네. 티끌 모아 티끌. 어떡할 거야. 아니, 근데 나름 괜찮지 않았나요? 너무 상큼했나요? 아니, 왜 이러시죠? 아니, 이분은 지금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연했던 게스트 가운데서 최강인데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를 선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 너무 멀리 갈까 봐요. 뭐가 멀리 갈까 봐요? 끝도 없이 가면 제가. 아, 그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어떤 거요? 저희가 끝없이 한없이 저 끝까지 날아갈까 봐. 저는 이미 달달을 안드로메다로 한없이 보내버렸습니다. 아, 걱정되네요. 뭐 걱정은 일단은 걱정 붙들어매고 판단은 우리 싸뮤 가족들이 하실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이 코너 시작하면서 여자친구의 노래 오늘부터 우리는 이걸로 좀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셨잖아요. 이 곡 틀어달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로망? 무슨 로망이요? 아니, 뭔가 상큼한 거. 아, 본인이 좀 네. 상큼하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나요? 그렇죠. 왜요? 라디오에서라도. 사운드 뮤직이 칙칙했습니까? 아, 그렇다기보다 뭔가 제 이미지가 네네. 첫 곡에서 네. 제 이미지가 어떻게 좀 보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첫 곡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네네.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하는데 버스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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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군요. 그래서 카톡으로 네. 첫 곡으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요거 틀어달라고 하신 거였군요. 네, 뜬금없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도 그래요. 게시판 보니까요. 스텔로님께서 아이조아님 반갑다고 하셨고 아니스님도 아이조아님 반갑습니다. 선마님 여자친구 이 노래 정말 좋아요. 그쵸. 네, 아이조아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일단은 어떻게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되셨을까? 우리 싸뮤 가족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워낙 인기가 많으신 우리 정하나 님이라 제가 굉장히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 죄송하고요. 네. 아, 제가 네. 13년이 됐더라고요. 뭐가요? 제 지인과 어떻게 처음부터 알게 된 지가요. 그래서 시간이 참 오래 지났구나 네. 생각을 하면서 자주 보는 지인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예전부터 이 국민 TV 라디오 얘기를 하면서 한번 좀 출연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때는 아까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때가 안 됐다? 네. 왜요?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없어. 예. 아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정리가 뭔가 안 되더라고요. 예예. 예. 그랬는데 사실 뭐 지금도 그닥 딱히 그런데 네.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되게 호기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네. 다잡고 어떻게 네. 한번 살려보자. 네. 해서 안지 13년 된 지인이 저잖아요. 뭘 그렇게 정말 상관없는 제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네. 사실 그 대학 방송국의 후배입니다. 네, 제가 대학 방송국에서 실무국장을 할 때 아이조아님께서 1학년 이제 수석국원이었죠. 그쵸. 제가 이 친구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만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여자 가운데서 엔지니어 지원자가 굉장히 드문데 참 특이했어요.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부터 먹고 살 일을 생각을 해서 뭔가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네.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내가 나중에 졸업해서 먹고 살 일이 생길까. 기술을 배우자. 근데 했죠. 그 고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굉장히 저 회사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요? 며칠 전까지 굉장히 고민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날토님께서 궁금한 점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디 사십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뭐 어때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와가지고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괜찮아요.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하는 분이십니까? 아,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 네. 어떤 회사인가요? 외국계 회사고요. 네. 네. 분야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뭐, 나 좀 떨리고 더... 있지? 뭐 두려운 뭐 뭔가라도 있습니까? 아니, 회사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굉장히 적... 여기서 입장 표명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렇구나. 네, 일반적인 회사고요. 네. 파트는 저희 고객 지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죠. 네. 예, 제가 이 아이주아님을 섭외한 이유가 어찌됐든 말을 하는 일을 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경험은 많진 않지만 그간 겪어왔던 바로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다.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그 해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쌈유 가족들에게 긍정의 기운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네. 조합원이십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조합원이 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뭘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또? 저 강요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제가 강요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죠? 네. 마음이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뭔가에 사실 빠져보진 않아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 우리 쌈유 가족들께서 애정을 팍팍 주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애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록님께서 쌈유 게스트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람이다. 좋다. 선마님께서 오, 목소리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루나님께서는 위트가 넘치시네요. 라고. 그런가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 쌈유 가족들이.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위트를 한 번 또 보여주시죠. 자, 오늘 아이조아의 티끌 모아 티끌 부제는 내일이면 사라질 얘기예요. 이 코너 이름을 직접 정해서 제게 알려줬는데 네. 굉장히 저는 기발하고 좋다라고 봤어요. 그 티끌 모아 네. 티끌이라는 게 네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박명수 씨. 아, 왜 이러세요? 이렇게 시대의 뒤처. 무한도전. 네. 제가 그걸 잘 안 봐서. 에. 사과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 뭐 사실 뭐 모른다고 해서 사람이 뭐 다 알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 박명수 씨가 한 얘기예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말이. 본인한테 어떤 그런 경우 일들이 많았나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사실 저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뭔가 그 봉급쟁이로서 일을 할 때 네, 월급쟁이 네. 네, 월급쟁이로서 일을 할 때 뭔가 큰 돈을 사실 모아지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내가 열심히 개미처럼 티끌 모았는데 역시나 티끌이더라. 이런 교훈들 네, 그게 아니, 언젠가 근데요 제가 지금 방송을 계속 같이 하고 있으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네. 록게이지스님처럼 네. 방송용 목소리와 어떻게 일상생활의 어떤 목소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가요? 저도 낯서네요, 제가. 그죠. 저도 지금 굉장히 낯설어서. 아 근데 너무 정신전 하면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니까 네. 말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무엇 때문일까? 제가 너무 눈을 크게 뜨나요? 진실만을 말하라 이런 눈빛. 그래요? 저는 지금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방송국에 이제 처음 오는 건지 오랜만에 오는지 그걸 물어보더라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아 여기 근데 여기 방송하는 곳이 보니까 밑에 네. 이게 깔려 있잖아요. 원래 방송국에는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다 이렇게 카펫스러운 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근데 네. 뭐라고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저희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하나 너무 꼭꼭 찝어내시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하늘맘 님께서 조합원이면 더 예쁘겠네요. 강요 아님 강요 아님 강요 아님 그러고 목소리 정말 예쁘시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는 라디오로만 얘기하는 걸. 스텔로님께서는 우리는 스튜디오 인증샷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요?
제가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날. 아니, 여기서는 비밀주의 통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또 무서운 것이네. 비밀주의 통하지 않고요. 저도 여기 입사하고 나서, 탈탈탈탈탈 털렸습니다. 아, 고려해봐야 되겠네요. 그 네. 부분에 대한. 차차 우리 아이주아님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밝히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그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근데 너무 거창한 얘기 사실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네. 거창하지 않으니까요. 저 굉장히 소박하니까요. 그냥 소소한 얘기가 좋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얘기에 좀 관심이 있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행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여행 되게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죠.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뭐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는 것 같아요. 국내건 해외건 상관없죠. 그렇죠. 국내건 해외건. 갑자기 이제 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네, 실행에 페이지표. 옮기는.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종종 봤습니다. 티켓 사진 올리는 거. 페이스북은 그 티켓 사진 인증샷 용. 누굴 위해서 올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 아니 근데 최근엔 그럼 어딜 다녀왔어요? 최근에 가장 최근은 부산 다녀왔어요. 부산에? 네. 지지난주였나요? 부산 다녀왔고요. 그 전에는 가장 최근에 갔던 해외는 라오스 다녀왔거든요. 라오스? 몇 월에 간 거예요? 7월에. 7월에? 네. 라오스는 어찌됐든 언제 가도 더울 것 같고. 네. 그렇죠. 오. 7월 달이 비수기예요. 예.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5박 6일인가 6박 7일 아 5박 6일 같아요. 갔다 왔는데 네.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오, 신기해라. 네. 그런데 그만큼 더웠다는 얘기죠. 저런. 그래서 와, 너무너무 더웠는데 그런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액티비티? 카야킹, 뭐 튜빙 하고 뭐 이제 번지 점프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활동적인 무언가를 되게 많이 했군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어요? 아 오늘 저 딴 얘기 하려는데 이거 미리 써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네.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튜빙이라고 해서 튜브를 타고 네. 동굴 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안에 물이 차 있거든요. 물살은 어때요? 빨라요? 근데 이 물이 막 엄청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예. 굉장히 그 물살이 세대요. 근데 그때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위험할까봐. 근데 굉장히 그 광산 들어갈 때 헤드랜턴 쓰는 것처럼 네네. 헤드랜턴을 다 하나씩 장착을 하고요. 네네. 들어가는데 안전요원들이 나름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안전요원들이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는 건가요? 그 근처에서 튜빙을 할 때? 튜빙이 기차처럼 앞 사람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줄이 있어요. 줄을 잡아 당기면서 당겨서 가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뭐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네요. 위험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전 좀 폐소공포증 이런 게 있어서. 근데도 그게 가능했다. 그렇죠. 저도 의외였어요. 그 전에는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좁은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것 같고 힘들었었는데 뭔가 극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라오스 5박 6일 갔다 오는 데는 얼마나 들었어요, 돈은? 우리 정 아나운서 비용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쵸? 아니, 근데 우리 싸물 가족들 가운데서 라오스 여행 또 네.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니까 대략적인 뭐 금액 이런 것도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다녀오는데요. 네. 그 팁 하나가 우선 저가 항공을 알아보죠. 저가 항공? 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팁 아닙니까? 아, 근데 저가 항공도. 저가 항공을 이용해 비수기에 가라. 그것도 뭐, 네네. 근데 의외로, 아니에요. 저 굉장히 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네. 그렇게 가고, 그리고 숙소를 뭐, 저렴하기도 한데 미리 예약하지 않고 가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숙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라오스에는? 네. 그렇구나. 그래서 현지에서 구하다 보면은 뭐 거기서 이제 흥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어쨌든 숙박을 저렴하게 하면 전체적인 경비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또 동남아는 우선 먹는 게 싸니까. 그렇죠. 네. 맛도 좋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5박 6일 다녀오면서 전체적으로 든 비용이 한 6, 70만 원?
얼마 안 들었네요. 진짜 얼마 안 들었죠. 그렇죠. 네. 5박 6일에 6, 70만 원 정도면. 뭐 튜빙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잖아요. 그렇죠. 이야, 그렇구나. 라오스에 다녀오셨고. 그럼 오늘 얘기를 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1월 달에 올해 1월에 다녀왔던 곳인데요. 제가 또 그 템플스테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가보셨나요? 저는 그 해인사 템플스테이. 근데 해인사에 갔을 때는 템플스테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련회?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즘 그 템플스테이의 어떤 테마가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다양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좀 휴식형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혼자 절에 가서 그냥 푹 쉬다가 네. 뭐 이렇게 스님이 식사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네.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네. 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휴식형인데 기본적으로 그 항상 템플스테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뭐 이제 염주라고 하나요? 맞나요? 네네. 그걸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연등을 만든다거나 그런 소소한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으면 가능한 네. 요 얘기를 노래를 듣고 좀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제가 잠깐 그 중국에서 공부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노래를 좀 많이 들었어요. 시작은 오늘부터 우리는 상큼하게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소박하고요. 네. 그 제목이 라오슈 아이따미라고 하는 제목인데 무슨 뜻이에요? 그 라오슈가 쥐예요. 쥐? 아이가 사랑의 그 애자가 들어가고요. 네. 따미가 쌀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쌀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달달한 그런 노래예요. 그래요? 누가 불렀나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상큼한 걸로 골라봤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네, 들어보죠. 我听见你的声音有种特别的感觉让我不断想 不敢再忘记你，我记得有一个人，永远留在我心中，哪怕只能够这样的想你。 네, 아이 제가 요 곡 소개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번 아이조아님께서 해주세요. 라오슈 아이따미. 예, 쥐가. 쌀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네. 뭐 그 달달한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네. 참 달달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오케이 마린 님께서 쥐가 들어가는 노래 같진 않네요. 아 근데 노래 제목이 좀 이상해요. 그 쥐가 쌀을 사랑하는 그게 되게 맹목적이라는 거죠. 맹목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중의적인 표현이 있지 않아요? 되게 감성이 좀 떨어지셨네. 아니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 그게 아니다. 네네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노래를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소은 씨가 예전에 사랑해요라는 곡으로 번안을 해서 노래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리듬 자체는 너무 낯설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쵸? 또 아이조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커피나무님께서 노래가 달달하고 달달해요. 아주 좋아요. 내가 좋아님이 아니라 아이 좋아님이에요. 커피나무님.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아이 좋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선곡도 예쁘고 라고 하셨고 자 선마님께서 템플스테이 가서 책 많이 읽으면서 쉬면 좋을 것 같다고. 맞아요. 네. 책을 진짜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조아님은 가서 뭐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냥 자고 쉬러 갔거든요. 네네. 근데 4시부터인가요? 4시 반부터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스님이 이렇게 도량을 한번 쭉 도세요. 예예. 그 소리에 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어... 내가 굉장히 너무너무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나 쉬러 갔는데 그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불 속에 있으면 내가 나가야지 좀 더 부지런해져야지라는 뭔가 나를 깨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였어요? 우선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나한테 오롯이 좀 집중할 수 있는 느낌?
집중할 수 있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쵸? 그쵸. 아, 그래서 제가 그 다녀온 사진을 한번 여기 올려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실은 아까 노래 나갈 때 올렸어야 되는데 수다 떠느라고. 그 가시기 전에 올려주고 가세요. 아, 그럼 되겠네요. 네네. 근데 템플스테이 어디서 하신 거예요? 합천 해인사 아시죠? 네네. 전 갔다 왔으니까. 네. 그 팔만대장경 있는 해인사 옆에 있는 작은 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인사로 좀 가시는 편이고요. 네네. 여긴 굉장히 좀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평일에 가게 되면 거의 한 명, 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무도 없는 혼자 그냥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이주아님은 그럼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 템플스테이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는데, 템플스테이 테마 중에서 휴식형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곳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심원사라고. 심원사? 네. 깊은, 무슨 깊은 호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였을까요? 샘? 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아이주아님께서 제게도 추천을 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쵸. 네,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할 때, 네, 어딘가 떠나고 싶은데 늘 바다만 얘기하지. 템플스테이를 생각해보진 못했었거든요. 저 등산을 또 되게 좋아하는데. 아, 등산도 좋아해요? 네. 여기 심원사 옆에 가야산이 있어요. 네. 그 가야산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님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면서, 네, 그 산 너무 높이는 아니고 한 시간 정도, 네, 다녀올 수 있는 산책처럼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데, 그것도 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덥지는 않았나요? 안 더워요. 여름에 가면 더울 것만 같은. 여름에 느낌인데? 갔었거든요. 네. 8월 중순 말쯤 제일 더웠을 때. 근데 정말 덥지 않았어요. 굉장히 선선하고요. 방에 에어컨이 없는데도 밤에는 좀 이렇게 입을 덮고 자야 되는 산속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오늘 템플스테이 얘기를. 네. 티끌 모아 티끌. 네. 내일이면 사라질 이야기. 네. 에서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네요. 네. 곡을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우리 아이조아님이 어떤 분인지, 또 저와는 또 어떤 사이일지, 또 방송에는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을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네, 좀 더 풍성한 얘기로 만나보기로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매튜님께서 청하신 열리목의 회상 띄워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